TSN 소프트닥트 이제 일반부 4강입니다. 최민석이에요. 네, 최민석 선수 좀 전에 8강 경기에서 서병수 선수와의 경기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죠. 카운트업을 3번이나 하면서 네. 네, 다 1000점 넘었었던 그런 최민석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카운트업에서 발목이 잡힐 뻔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카운트업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최성현 선수예요. 네, 최성현 선수 뭐 16강부터 뭐 송진호 그리고 8강의 조경원, 네, 어마어마하게 이름 있는 선수들을 잡고 올라온 최고. 제가 봤을 때 오늘 4강 중에는 가장 다크호스 중에 다크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지만 또 상대가 최민석 선수이기 때문에 최민석 선수마저 잡는다면 오늘 엄청나죠. 네. 이번 2차 VSL의 최고의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4강전입니다. 어느새 저희가 8강 정말 숨막힌 경기 함께 하셨고 4강전에도 그 뜨거운 열기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한 대회의 왕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짜 국내 최정상 선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해외 대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 이 정도구나 라는 반응들이 지금 뜨겁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탑급의 선수들은 정말 국제대회 나와서도 좋은 성적도 많이 내고요. 네. 이제는 사실 한 5년, 6년 전만 해도 네, 약간 이 정도 레벨까지는 선수 몇 정말 손에 꼽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정말 기량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그 기량을 저희 VSL 소프트다트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제 결승행 티켓을 가지고 가기 위한 두 선수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최민석 선수와 최성현 선수. 자, 디딤 마무리가 됐고요. 네, 최성현 선수가 선공을 잡았네요. 네. 네. 자, 일단 선으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야, 첫 시작 굉장히 좋은데요, 최성현. 네. 이러면 최민석 선수도 이거 모르겠네요. 네. 이거 사실 4강전까지 올라온 선수들은 네, 누가 우승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 통합 유일한 통합 리그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네. 네, 굉장히 좀 잘하는 선수들만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 놓치기, 두 개 놓쳤네요. 네. 원볼입니다. 헤트트릭이 후에 좀 아쉽네요. 네. 자, 최민석 선수는 네. 지금 배럴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손가락에. 네. 네. 초대 챔피언을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챔피언 목까지 해야죠. 그렇죠. 자, 489점을 남긴 최성현 선수입니다. 첫 라운드 150, 두 번째 라운드 62. 지금 네, 던지면서 어깨가 자꾸 빠져서 안쪽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민석 선수는 뭐 별반 없이 차분하게 지금 잘 던져주고 있고요. 네. 불 마지막 해트트릭 할 수 있나요? 네. 네. 해트트릭입니다. 최민석. 네. 최성현 선수는 뭐 최민석 선수가 워낙 또 네, 유명하기도 하고 네. 4강 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초반에 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담감을 좀 떨쳐내고 네. 지금 어깨가 자꾸 빠지네요. 네. CD에 네, 네. 자, 로톤. 자, 그래도 어떻게든 집중하려는 모습 최성현이었고요. 이제 네. 최민석 선수의 턴입니다. 한 발 3. 자, 고개를 좀 절레절레 해보면서 네. 다시 자세 잡고 있는데요. 네, 왜냐면 지금 뭐 20 트리플 두 개 쏴도 네, 아웃샷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아직 뭐 똑같이 아웃샷을 들어가더라도 최성현 선수는 조금 쉽지 네. 않거든요. 1이에요. 자꾸 어깨가 빠져나오는데 보통 이제 릴리즈가 너무 늦어지면은 그거를 그 손에서 나오면서 그게 마지막에 조절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어깨가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판에 20 트리플 던져봤던 모습이었고 자 지금 2. 자, 불 하나. 17 트리플 노려봤는데 싱글 맞았네요. 자, 114점입니다. 네. 왜 불을 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그냥 뒤에 1점 남는 게 싫었던 거 아닐까요? 네, 좋은 점수를 뭐 영역이 뭐 본인이 봤을 때 가렸거나 아니면 좀 더 편한 마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마무리를 남기려고 네. 쐈던 것 같습니다. 네, 불의 10 마지막 불입니다. 네. 85점 114점이거든요 최민석. 자, 뭐 최민석 선수 웬만하면 6라운드 뭐 넘어가는 게임이 별로 없거든요. 네. 자, 자 마무리해야죠. 불 마무리. 오! 야, 43점을 남깁니다. 싱글 7 맞으면서 마무리가 안 된 네. 최민석 선수고요. 아, 6라운드 안 넘긴다고 했는데 바로 그래서 네. 미스를. 네. 자, 최성현 선수 찬스죠. 찬스가 왔습니다. 네. 오늘 네. 최민석 선수까지 잡으면 네. 지금 최성현 선수한테는 사실 뭐 약간 행운식이 좀 따르지만 그 행운을 또 실력으로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실력으로 잡는다면 20의 불. 그렇죠. 자, 이거 숨을 골라 봅니다. 이거 잡는다면 분위기 또 제발 모릅니다. 야! 입으로 제발을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자, 네. 최성현 선수의 그 간절함이 닿았는지 자, 불안에 꽂히면서 첫 번째 레그 최성현 선수가 가지고 옵니다. 네. 대단한데요. 최민숙 선수도 실수를 네. 아,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네요. 네. 자. 사실 최민숙 선수는 요즘 조경원 선수랑 대전에서 약간 성적이 조금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그래서 최성현 선수가 올라와서 다 어렵지만 네. 조금은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 아, 요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외로 독이 되는 거죠. 네, 쉬운 상대가 하나도 네. 없다라는 네네. 이야기입니다. 자, 최성현 선수는 집중력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01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 뭐 네. 19 막판에 챙겨갑니다. 네네, 서로 3마크씩. 네. 이번에 조금 더 싸줬다면 최성현 선수가 조금 더 네, 유리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자, 트리플. 자, 그리고 19 갑니다. 아, 지우진 못하고 원마크에 그칩니다. 자, 이거 최성현 선수도 살려줘야죠. 네. 최민석 선수가 멋쩍은 표정을 지었는데 자 여기서 트리플 최성현 자 싱글 마지막 아웃이네요. 점수 오버할 수 있었는데 네 미스 네 아깝습니다. 120-76 뭐 19 지우면서 가겠죠 최민석 네, 선수는 무리하지 않고 네. 자, 한 발씩 던지고요 마지막 한 발은 20 보나요? 네, 네 트리플 180-76 네. 자 이러면 뭐 최성현 선수는 이제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포인트를 많이 내서 최대한 쫓아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서 찬스 날 때까지 네. 계속 해줘야죠. 아, 아직은 진짜. 좀 어려운 상황. 자, 18 보고 있거든요. 네. 원마크 한 발 더 집중해서. 오. 아, 1 트리플. 아, 이거 큽니다. 요 네. 실수 커요. 여기서 최민석 선수가 마크스를 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자, 18 0. 그걸 가겠죠. 네. 자. 근데 첫 발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배를 놓쳤어요. 마지막 발. 최민석 선수도 좀 대기 시간이 첫 게임이어서 8강 네. 첫 게임 했다가 경기하는 거라 약간 길었죠. 몸이 좀 덜 풀렸나요? 네. 네. 자. 찬스입니다. 이거 살려야죠, 다시. 네. 좋아요. 트리플. 살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발처럼 쳐내지만 않는다면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집중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최민석 선수 18에서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0으로 한 번 더 가나요? 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네. 가서 한 턴을 좀 더 볼 생각. 지금 최민석 선수도 다섯 마크 이상 리드를 그 하면서 지우러 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와 18라인이 너무 좋죠. 야! 20까지 지워내면서 9마크 찍는 최성현. 야, 좋습니다. 네. 와 이거 순식간에 분위기가 흐름이 조금씩 네. 달라집니다. 이거 최민석 선수 지금 자. 서병수 선수를 꺾고 올라와서 네. 네, 엄청 기대를 했는데 지금 네 뭐가 고전하네요. 네네. 네. 자 지금 4강 경기는 그 3레그 2세트 선승이거든요. 네. 한 세트 큽니다.
저 17까지 막아. 네. 5 마크. 자, 점수 차가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최민석 선수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는데요. 동점이고요. 자, 동점. 자, 어떻게 할까요? 점수를 한 번 더 봐봅니다. 5 마크. 지금 최성현 선수는 18을 가지고 있고 최민석 선수는 17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숫자에 대한 불안감에서 점수를 한 번 더 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워내네요. 1점 차. 자, 네. 점수 1점 차이인데 이러면 최민석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영역을 먼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확실하게 점수 오버하고 막을 하나요? 18을 네. 여기서 지우러 갈까요? 18 지우러 갑니다! 나인 찍으면서 결국에는 상대 영역까지 네. 지워내는 최민석. 이게 최민석이죠. 네. 네. 자,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지금 최성현 선수도 뭐 잘 맞고 있기 때문에 15에서 똑같이 보여주면 됩니다. 네, 최성현 선수는 지금 1, 2, 3라운드의 MPR이 3점대였는데 경기 중후반 넘어가면서 이야.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네, 세븐에 네. 응수하는 최성현 선수고. 자, 이번에 포인트 가지 잘 그렇죠. 네. 막으러 가나요? 15 지금 막으러 가나요? 배럴 놓쳤네요. 이거 점수도 더 많이 챙기지 못하고 네. 두 번의 미스가 조금 아쉬운데요, 최민석. 자, 이러면은 위험하죠. 최성현 선수가 포인트 한 발로 역전하고. 네, 릴리즈가 네, 릴리즈가 제대로 안 되면서 찬스를 놓쳤습니다. 자, 요거 역전하면 바로 막으러 갈 수 있었는데 배럴 맞았네요. 네. 자, 아깝네요. 네. 점수는 오버합니다. 이번에 굉장한 찬스였는데 네. 자, 다시 최민석 선수한테 찬스가 갔습니다. 두 번째 바로 또 막으러 가네요. 막아야 되는데 자 원마크 점수로 가네요. 자 5 네 이러면 4마크면 역전인가요? 네 4마크면 네. 역전하면서 자 컷을 언제 할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가나요? 여기서 16 지우러 가나요? 네. 지우고요? 자 15를 한 번 더 괜찮습니다. 네, 네. 나쁘지 않아요. 자, 6점 차. 자, 이러면 최민석 선수가 훨씬 부담스럽거든요. 네, 네. 6점 차예요. 자, 불에서 어떻게든 점수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성현 선수는 이번 레그 가져가면 세트까지 가져갑니다. 네. 와. 이야. 자, 이거 포플 정도는 해줬어야 점수가 오버가 되었을 텐데 영역만 챙기는데 그쳤고요. 자, 이제 불 세 발이면 최민석에게 세트를 아사할 수 있습니다. 최성현 선수 지금 경기력 아주 좋고요. 네, 집중하고 있어요. 네. 점수 한 번 더 보네요. 싱글 하나 더 써야 됩니다. 네. 이거 싱글 불이면은 이 15 지우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집중. 최민석. 좀 전 선택 좀 아쉽네요. 디블이고요. 15 지우러 가겠죠. 네. 그래요. 이렇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최민석 네. 선수는.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최성현 네. 선수네요. 네. 네. 자, 이제 카운터업입니다. 세트의 주인을 가리는. 네. 이 카운터업이 진짜 정말 사람 숨 막히게 하는 경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카운터로 두 선수 다 승리해서 올라왔거든요. 네. 디들이 일부러 뺐나요? 네. 더 뺐습니다. 최성현 선수가. 오란 듯이 또 네. 옆으로네. 네. 자, 선택권을 네, 양보했네요. 자, 네. 이거 조금 냄새가 나는데요. 약간 두 선수 모두 다 선택을 좀 미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자, 성공일지 후공일지 성공인가요? 성공했습니다. 네. 최민석 선수 성공입니다. 지금 최민석 선수가 8강 경기에서도 카운터업을 성공으로 다 승리를 했거든요. 네. 헤드트릭 시작.
성현 선수 따라가야죠. 네. 네. 자, 오늘 불감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영역 위쪽. 과연? 아, 이게 영향이 확실히 네. 있었네요. 확실히 그 불 위쪽 맞으면서 좀 가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여지없이 배럴 맞으면서 5점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 디들 성공을 잡, 아, 이겨서 네. 처음으로 승리를 하면 이제 다 좀 깨집니다. 네. 징크스. 네. 어, 이렇게 되면은 카운트업도 이야. 성공이 더 마음이 편해져 버리는 그런 게 되네요. 경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성공을 한 선수들이 좀 이긴 확률이 많았었죠. 네. 네. 물론 본인 의지에 의해서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실수가 나와 버리면 아~ 어차피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네. 실수를 한다라는 영향은 그 다음 라운드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팁을 카운트업 네. 1200점 보여주나요? 집중을 오롯이 오. 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선수 봤으면 좋겠네요. 네. 와, 3연속 헤트트릭. 지금까지는 지금 카운트업에서의 가장 높은 점수는 최경태 선수가 1125점으로 네. 가장 높은 점수를 지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오. 오, 좋아요. 첫 번에 조금 아쉽게 미스난 것이 좀 아쉽긴 한데 자 그래도 끝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빠졌네요. 집중. 마지막 발. 네. 네. 발 미스. 오히려 최민석 선수가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최성현 선수는 여기에서 좀 흔들어줘야 뭐 다음 세트 가더라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첫 발이 19였고 두 번째 발 불 마지막 네. 불이었습니다. 자, 115점 차인데 아 5라운드. 여기서 이제 실수만 큰 실수 안 하면 최민석 선수가 이길 확률이 이제 높아졌거든요. 네. 자 마지막 발. 아, 지금. 네, 네 배럴이 네. 떨어졌어요 두 개가. 두 번째 배럴이 첫 번째 배럴 맞추면서 네. 떨어지고 그걸 잠깐 봤는데 네. 네, 덕분에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됐네요. 오히려 아. 지금 앞에 눈앞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서 좀 마음 편히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영향이 없진 않았고 방금 전 최성현 선수 로우톤입니다. 네, 120점 정도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지금 최민석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 최성현 선수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같이 실수를 하는 그런 게 돼버려서 네. 비슷해졌어요. 자 네. 이제는 최성현 선수가 뭐 20 트리플 정도로 승부를 한번 걸어봐야죠. 네, 걸 필요가 네.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여섯 번째 라운드고요. 네, 6 라운드 점수 차치고는 조금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 블루 네 가는군요. 네, 20 트리플 노려봅니다만 안 돼요. 네, 네 로우턴 120. 아 점수 차이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한 네. 150점 차이 나네요. 일곱 번째 라운드 포함 이제 두 라운드 남았거든요. 네, 지금 여기에서 최민석 선수가 해트트릭을 한다면은 최성현 선수는 네 아. 해트트릭으로는 못 따라가는 네. 상황입니다. 무조건 하이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자, 네, 조금 사실 힘들 것 같고 네, 그냥 이제 다음에 또 01 경기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네, 불감 잡는다 생각하고 네. 네.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984점으로 자 마지막 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는 최민석 선수 자 1000점 넘겼고요. 아, 1000점은 너무 쉽게 넘기네요. 네. 네. 카운터로 서병수 선수 잡고 올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1134점. 이러면 이제 기록 갱신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아 최성현 선수 아쉽네요. 아까 네. 크리켓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2대 0으로 첫 세트를 잡고 갈 수 있었는데 아 아쉽게 안타깝게 네. 자 이로써 최민석 선수가 카운트업 1134점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첫 번째 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네네. 자 이전 세트에서 최성현 선수가 성공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트는 최민석 선수 성공으로 701 크리켓 카운트업 진행이 되겠네요. 네. 0-01에서의 성공 굉장히 중요한데 자 카운트업에 이어서 그 흐름을 조금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이러면 뭐 네. 아~ 완전히 와버렸네요. 네. 자
최성현 선수는 사실 뭐 부담 갖지 말고 네 원래 저렇게 하는 선수랑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가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최성현 선수는 조경원 선수랑 할 때도 조경원 선수가 첫 번째 세트 승리하고 네네. 두 번째 공일까지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네. 최민석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자, 근데 최민석 선수가 이제 몸이 조금씩 풀린다고 또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네. 한 마리 빠져버리네요. 네. 그러나 여지없이 로우톤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네. 자, 최성현 선수 지난 조경원 선수와의 경기 후반 집중력 아주 좋았거든요. 네. 네. 자, 계속 네, 잘 쏴주면서 따라 붙어야죠. 언제 찬스가 올지 모릅니다. 네. 아, 이 마지막 한 발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네. 던지면서 떨어졌던 배럴을 잡으러 간 게 좀 아쉽네요. 네. 자, 불 두 번째 뿌립니다. 마지막 이것도 해트트릭으로 이어가자 했는데 3 맞으면서 103점. 네, 점수는 뭐 여유가 있지만 또 언제 해트로 계속 따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자, 그렇죠. 최성현 선수 언제든지 해트트릭을 쏠 수 있는 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막판에 15 맞은 거 한 발씩 조금 아쉽네요. 네. 지금 계속 저 불 가야죠, 불. 네. 네. 한 발 더 봅니다. 최민석. 아, 최민석 선수는 네. 여지없이 해트트릭. 193점 남기고요. 점수차 납니다. 네. 최민석 선수가 로우톤을 했을 때 최성현 선수가 좀 해트를 좀 쏴줬다면 네. 네. 아, 좀 분위기를 다시 본인 걸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같이 로우톤을 쏴주면서 네.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93점에서 얼마를 좀 예쁘게 빼느냐. 그렇죠. 네, 19 먼저 가죠. 네. 174. 불. 네. 블루도 가나요? 네. 불. 74점 남기는 최민석 선수고요. 최성현 선수는 1라운드에 그 오픈 라운드가 나온 이후에 좀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는 게 좀 안타깝네요. 네. 이번에 만약에 해트트릭 쐈으면 160이 남아서 네. 혹시나 기회가 올 수 있었는데 아, 아쉽네요. 자, 근데 자, 굉장히 쉬운 어렵지 않은 네. 뭐 늘 많이 하는 그런 마무리라도 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뭐 차라리 잘 됐습니다. 네, 자, 깔끔하게 불로. 네, 14에 20 트리플 가 보려고 했는데. 네. 네. 자, 이러면 일단 최민석 선수가 첫 번째 공일을 챙겨갑니다. 자, 크리켓은 최성현 선수 성공이겠네요. 네. 네. 자, 최성현 선수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좀 크리켓도 사실 거의 다 잡은 거 막판에 역전 당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네 간다면 최민석 선수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크리켓에 진짜 아쉽게 진 거거든요. 네네. 네. 자, 그렇죠. 좋아요. 옆에서 보니까. 선수분들의 그 날카로운 샷을 또 한눈에 보이면서 네. 네, 보는 그 재미가 느껴집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저 정도로 가까이서 보기가 네. 네, 어렵죠. 어느 경기장에 가도. 네, 보통 이 정도 이제 막 경기를 할 때는 쫙 멀리서 네, 대형 스크린으로 보거나 네,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직관하신 분들은 굉장히 가까운 경기, 가까운 거리에서 네. 네. 자. 이것이 VS의 소프트 다트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정도면은 그 분위기랑 그런 막 같이 느끼면서 가거든요. 그렇죠. 네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19점 18까지 최성현. 아,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상대가 최민석이기 때문에 또 자 집중력 보여줘야죠. 바로 보여주나요? 아. 자, 세븐 간다면 하나 더. 아, 이게 3 트리플. 맞으면서 아 이거 또 그림이 묘해지죠? 최성현 아, 선수 저 이거 바로 빨리 막아줘야죠. 와, 네, 바로 막았어요? 와,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16트라이 20을 한번 넘어갑니다. 네. 네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140대 93. 아, 좀 최민석 선수도 5.5인데 네. 지금 최성현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네, 우리 얘기를 들은 것처럼 미소를 살짝 아, 네. 자, 트리플 쌓여줘. 네. 아, 싱글 세 발이었습니다. 자, 이거 또 최성현 선수가 이긴다면 카운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15. 자, 지우고 15 트라이 싱글. 자,
자. 아, 좀 아. 급해졌는데. 아, 네. 최성희 선수는 내 땀이 비 오듯이 네. 자, 이제 최민석 선수 15 남았습니다. 자, 15. 트리플. 라인막 한번 가 주나요? 네. 15로도 네. 역전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트리플. 아, 안 들어가네요. 5 마크. 140대 123점입니다. 네, 지금 확실하게 막아주고 뭐 풀을 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오, 못 지웠어요. 막아야죠, 그래도. 자, 이거. 막아야 됩니다. 15 막아줘야 되고 이거 못 막으면은 18, 20까지 다 지워질 수 있습니다. 네, 아, 아 다행이네요. 자, 막판에 자 지원할 수 있어서 최성현 선수의 입장에서는 다행인 상황인데 자 이제 남아 있는 건 불입니다. 네. 오늘 정말 죽어라고 던졌던 불이에요. 그렇죠. 오. 해트트릭만 해도 몇 개를 쏜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중요할 때 해트를 못 쐈네요. 네. 자. 자, 카운트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자, 네. 왔습니다. 운명의 카운트업 다시 리매치인가요? 네. 요거 불 해트트릭 그렇죠. 하나 더 갑니다. 자, 이거 전 세트랑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죠. 네, 네. 반대 느낌이 나는데. 네, 바로. 아, 요 전 세트에서는 최성현 선수가 공이를 잡고 최민석 선수가 크리켓을 예. 이기면서 카운터볼 갔었는데 네. 지금은 최민석 선수가 공이를 이기고 그 크리켓을 최성현 선수가 이기면서 카운터볼 갑니다. 네. 그대로 반대로 갔죠. 패승승이 네.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카운터까지 그대로 반대로 갈지 아니면 지금 만약에 최민석 선수가 이거 카운터 이기면 어 진짜 카운터 킹이네요. 네. 어. 네. 최민석 선수가 한 칸 네. 이겼네요. 네. 또 선 가나요? 자, 이거를 선공을 갈까요? 자, 네. 떨리는 마음으로 자,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건지. 자, 고민되죠. 네. 최민석 선수가 선을 할 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후공한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 선이네요. 후공이네요? 네. 최민석 선수가 아, 네네네. 디들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네. 다시 한번 공이 아, 지금 카운터업에서 네, 선을 아, 잡고 갑니다. 지금 제가 플레이어 원을 그 최성현 선수로 봤는데 오.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전 세트였고 이번 세트는 플레이어 원이 최민석 선수였네요. 네. 로우톤 비싼 로우톤 했습니다. 자. 네. 자, 여기서 해트트릭 하면 네, 최성현 선수도 지금 불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간다면 네, 최민석 선수가 먼저 무너질 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첫 라운드에 해트트릭을 하지 못한 게 되게 아쉬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네. 지금 최민석 선수는 한 번 빼고 나머지는 거의 카운터를 다 1000점대를 쐈었나요? 네, 네 한 번 빼고 네네. 다 1000점대를 쐈습니다. 그 서병수 선수의 경기에서 한 번 네, 989점. 네. 989도 11점 빠진 1000점이라? 아, 좋은데요. 네, 최성현 선수도 뭐 충분히 1000점대 네, 그냥 가볍게 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이게 막판에 한 발씩 한 발씩 빠지는 게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최민석 자신 있게 네, 로우톤만 3라운드 하면서 이번에 최성현 선수가 해트트릭을 해버린다면은 거의 한 라운드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자. 야, 눈빛. 완전 감 잡았네요. 아, 네, 아 제가 또 내가 자꾸 이러는 거죠? 네. 듣는 건가요? 네. 선수분들이 네, 감탄사만 네, 해야겠습니다. 이건 플라이트 맞고 떨어졌는데. 네. 오픈 원불. 이거 큽니다. 최민석. 나. 네, 완전 찬스 왔습니다. 지금 최성현 선수는 무조건 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중간에 오픈 라운드가 두 라운드 이상 나오지 않는 하나만 이상 하나만 더 쌓여줘. 네. 네. 로우톤 이어가고요. 414점에 534점. 자, 지금부터 해트트릭을 한다면 4라운드 해트트릭 하면 이제 1000점 넘을 수 있거든요. 네. 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네. 흔들릴 법도 한데 자, 그래도 해트트릭으로 이어가요. 최민석 네. 선수. 하지만 조금 사실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네. 라운드상의 점수 차이는 좀 나는 편이고요. 네. 최성현 선수가
해드리겠으면은 좀 굳히기까지도 가능했을 텐데. 네. 자, 여섯 번째 라운드로 이제 접어듭니다. 자, 해트 무조건 이제 최민석 선수는 해트 아니면 거의 답이 네. 없다고 봐야죠. 네. 이번에 해트 트릭 해줘야 네. 천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가 네. 너무 어마하시고요. 이러면 최성희 선수가 여기서 해트를 못하고 톤을 간다면 점수 차이가 확 좁혀지게 되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부담을 최성희 선수가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무조건 해트 트릭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네. 자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세 바꾸고 던집니다. 해트 트릭 최성현. 야 이러면 이런 거 모르죠. 네 두 라운드 남은 상황에서 최성현 선수에게 훨씬 더 유리해졌습니다. 자 둘. 네. 최민석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번 라운드는 해트트릭 무조건 해줘야 되고 다음 라운드에서 하이톤을 네. 네, 하이톤을 쏴주면서 압박을 해주는 거 말고는 야 이거 근데 부담은 좀 되겠네요. 네. 와 잘하네요 진짜. 네 마지막 최성현 야, 해트트릭 자 끝까지 와 정말 치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카운트업. 야, 아까 막판에 그 한 발 안 들어왔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아, 20을 노려봅니다만. 네. 자, 천점을. 아, 요게 아, 아, 들어갔다면 네. 조경원 선수 같은 느낌이 또 네. 올 수도 있었는데. 네. 네, 끝났습니다. 네. 아, 대단하네요. 마지막 네. 네, 995점으로 네. 와 일단 세트를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최민석 선수와 최성현 선수입니다. 네, 최민석 선수는 카운터 900점대 쏘면 떨어지고 네, 1000점대 쏘면 이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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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단합니다 진짜. 아, 최성현 선수의 저력이 엄청납니다. 자 이번에 무조건 네 디딜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자 공이 선을 잡기 위한 디딜이에요. 자 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카운터 할 때 최성현 선수가 더블 불이 엄청 많이 맞았었거든요. 네. 자, 이번엔 빠졌네요. 이러면 최민석 선수가 선을 잡고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 세트까지. 네. 네. 이게 8강도 그렇고 4강도 그렇고 쉽게 흘러가질 않네요. 선수들도 집중력을 잃을 법도 한데 아주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는 선수분들한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1시 방송 시작했거든요. 네. 선수들 10시 반까지 와서 그렇죠. 몸 풀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었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는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와 불감이 엄청납니다. 오, 최성현 오늘 정말 사고 한번 치나요? 네. 네. 자, 사실상 최민석 선수까지 이긴다면은 아, 16강부터 우승 어디 뭐 큰 네. 대회에서 우승 경력 있는 선수들을 다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진호, 조경원, 최민석. 자, 일단 첫 발은 14. 둘. 네. 네, 좋습니다. 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흐름 탔을 때 해줘야 됩니다, 최성현 선수. 자, 근데 상대가 최민석이라 끝까지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배를 맞고 아래로 네.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최민석 선수가 부담감을 좀 더 느끼나요? 네. 사실 최민석 선수의 입장에서도 지난 대회에서도 4강에서 네. 머물 수밖에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병수 선수도 잡았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에 야. 아 최성현 선수가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네. 저 저번에 그 손현준 선수한테 1개월 당하면서 네. 자 20트리플 가면 네 하나 더 가면 네 어린지 있습니다. 하나 더. 야. 멋지네요. 네. 171점. 자, 하지만 최성현 선수가 좀 더 유리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번에만 네. 잘 써준다면 3 20트리플 가야죠. 20트리플. 아, 불. 아, 이번에 가야 있습니다. 네. 이번에 20트리플 해줘야 되고요. 자, 네. 고민합니다. 자, 불은 184점이 남고요. 20트리플을 해야 174점 어레인지는 한 번 더 있습니다.
10회 트리플 갑니다. 와. 180을 남겨요. 네. 계산을 하더니 18 트리플을. 네. 첫발 뭘로 갈까요? 아, 19로 갔는데. 네. 안 되네요. 자. 오. 네, 82점. 자, 요거 손에 마무리 들어가면 네, 이거 완전 분위기. 예, 분위기가 최성현 가져갑니다. 선수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엄청난 집중력이네요. 첫 발이 엄청 중요하죠. 자, 네. 첫 발. 아, 20. 네, 이러면 블로 갈 수밖에 없죠. 네. 네, 60점 남깁니다. 자, 이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최민석. 패기가 좋았어요, 최성현 선수는. 자, 16 더블. 선수분들이 많이 하는 아웃인데. 자, 싱글 8 더블. 8 더블. 어? 와. 됐나요? 미스예요. 아, 오늘 최민석 선수가 공일 때 마무리에서 실수가 네. 조금씩 있네요. 네. 아, 진짜 이러면 20 트리플 한 방이면 최성현 선수 첫 레그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이야! 최성현 선수 첫 레그 챙기는데요. 이야, 엄청나네요. 최성현 선수 대단합니다. 네. 네. 와. 뭔가 위태위태하면서도 계속 네, 중요한 네. 거는 네, 다 챙겨요. 다 챙겨요. 네. 네. 거의 말토랑같이 챙기고 있는 최성현 선수고요. 네. 아, 이번에 뭐 기회를 정말 잘 살렸고요. 최민석 선수는 아, 마무리 정말 좀 아쉽네요. 자, 뭔가 말씀해 주신 대로 위태위태한데 네. 결국에는 경기를 다 챙겨오고 있습니다. 자, 아, 이러면 토네이에서 혹시나 시작하면 이거 네, 자, 분위기가 가나요? 또 20! 아! 아, 자 그래도 세븐이에요. 좋은 시작입니다. 네. 자, 최성현 선수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면 최민석 네. 선수 엄청 부담돼요. 네. 네. 이거 사실상 네 예선에서 본선 올라가면서 약간의 기복을 보여줬었던 최성현 선수였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본선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자 이거 19까지 만약에 네. 가면. 17 자신감 붙었네요. 네. 네. 이야. 17에 투마크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공격력이 엄청나네요. 자, 18 챙기고요. 자, 어쨌든 점수까지 가지고 야. 가야 됩니다. 하나 더. 최민석. 야! 야. 여기서 또 라인마크 배드를 딱 찍어 주는 네. 아, 최민석은 최민석. 네. 또 보여주네요. 야.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뻔도 했는데. 네. 하지만 최성현 선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네. 20이 그냥 쫙쫙 붙고 있어요. 네. 자. 마지막 한 발은 어디로? 네, 막아 줘야죠, 이거. 막으러 가나요? 자, 18 노려 봅니다. 네. 막아 줘야 됩니다. 아! 부담이 없진 않았네요. 야.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던진 거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네. 뭐 인식이 안 됐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보드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점수를 선택했네요. 점수를 한 번 더 갑니다. 네. 네. 20, 19로 막더라도 17에 지금 최성현 선수가 투마크가 돼 있어서 그냥 점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최민석 네. 선수는. 네. 예. 자 이러면 일단 140에 20, 19 지고 있는. 최성현 선수 20 트리플로 점수 오버하고 18 봅니다. 싱글이면 지워지죠? 네. 네. 점수는 20점 차. 물이 올랐어요. 20 트리플 던지는 자신감도 엄청나고. 이러면 진짜로네. 최민석 선수는 세븐은 해줘야죠. 야, 이러면 위험한데요, 최민석. 네. 네. 5로는 좀 아쉬운 상황. 네, 자. 14점 차인데. 자 이거 17도 투마크 되어 있습니다. 자 맞고 그렇죠 점수. 네. 16, 15 가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19 갑니다. 점수로 가네요. 20. 야. 약 던지는 족족 20 트리플 들어가니까. 20 확률이. 자 반면에 최민석 선수가 약간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정도 이거는 뭐 진짜 천하의 최민석 선수라도. 네. 네.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 20. 와. 아, 이거 큰데요. 아, 이러다 최민석 선수 저 VSL 4강 징크스 생기겠는데요. 네. 자.
지금 최성현 선수는 매치 포인트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16, 15까지 가져가면은 거의 뭐 너무 유리해지죠. 네, 결승까지도 보죠. 자, 큰 실수만 후반, 안 하면 됩니다. 네, 집중력. 몸이 딸려 나가면서 더블. 이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네. 와, 그래서 더블로 네, 영역을 가져갔습니다. 네, 사실상 힘이 좀 많이 들어갈 때기는 해요. 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자, 15. 자, 김민석 선수는 5만큼이에요. 5로는 조금 아쉬워요. 네, 네 지금 최성현 선수가 지금 기세가 엄청 좋기 때문에 네. 약간 힘들 것 같은데요. 35점이 차이 나는 상황에서 20, 19, 16을 다 가지고 있는 최성현 선수입니다. 이 한 발, 네. 이 한 발의 행방에 따라 경기가 흐름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정점은 20들이 지금 자신 있으니까 20들이 네네. 가도 됩니다. 근데 15 가나요? 15 가나요? 이야, 지워요. 그 날개 사이를 뚫고 네, 쉬웠네요. 자 이제 최민석에게는 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좀 어깨가 들리는 느낌인데. 첫 발이 아까워요. 최민석 선수 여기서 지금 또 떨어지나요? 와 여기서 무너지면 크죠. 네. 이제 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성현 결승전 진출 임박이에요. 불 들어가고 있어요. 자, 둘 마지막 끝내야죠. 최성현 자, 야 이걸 또 방송을 너무 잘하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자, 최민석 선수가 여기서 살려면 사실 이번에는 네 더블불이 한 두 개 정도는 여기서 네. 최소한 4불은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자, 거의 다 왔어요. 와, 이거. 부담이 안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더블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디블 네. 하나. 자, 하나만 더 들어가면 한 개 더 해줘야 되죠. 하나만. 자, 이거 아무리 네. 경기 경험이 많고 노련하다 하더라도 이런 순간에서 안 떠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 점수가 조금 많이 오버돼야. 아쉽네요. 알죠. 지금 최민석 선수도 이 정도면 네. 살짝 아쉽다는 거를 네. 네. 싱글 2마크면 동점에 네, 불 세 발로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불 지우면서 들어가도 뭐 네. 다른 데 맞으면 럭키샷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불 자. 지우면서 가도 좋고요. 야, 20트리플! 20트리플이 네. 와! 결국에 마무리를 지어내면서 2대1로 최성현 선수가 결승에 진출을 합니다.